남아입니다. 27개월부터 접받는 신용을 해요. 현재 29개월. 쌍둥이 남아 아이 중에 한 명이 입술로 접받는 행동을 하고 잘 때도 그렇고 말도 늦어 발달 치료도 다니고 있다고 네. 해요. 이게 애정 결핍인지 쪽쪽이도 23개월 때까지 떼기가 힘들었는데 네. 쪽쪽이 아니면 이제 입술을 빠는 형태인가 어떻게 봐야 되죠? 그 쌍둥이들이요. 쌍둥이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잘할 때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. 왜냐면은 엄마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분명히 다른 형제보다는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로 접하는 것 같은 행동 같은 것도 좀 남들보다 오래 갈 수 있는데요. 네네. 저는 이거를 아까 여기서 이제 불안해서인지 애정 결핍인지라고 물으셨는데 그 애정 결핍이라고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애정은 필요하지만 네. 아이가 겪는 모든 문제를 부모의 애정 결핍이다라고 몰고 가는 건 부모한테 너무 많은 부채감만 줄 뿐인데 맞아요. 답이 없거든요. 울고 예. 싶어 억울하죠. 예. 난 좋는데.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냥 지금 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. 근데 엄마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 아이가 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겠죠. 네네. 예.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이런 모습들이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꼭 나빠지는 건 아니고 지금 27개월부터 29개월인데 입술로 접받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심각한 이상으로 볼 거는 아니다. 예,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안정감을 찾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. 달콤맘님. 네.